공밖에 없는데요. 공성 안에 텅빈 공성이 있습니다. 우주 진리예요. 불생불멸의 공성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극입니다. 이론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. 원불교 이론상도 기본적으로 무극이에요. 텅빈 공. 근데 요 안에서 뭔 짓이 나느냐? 요공 안에 초점이 잡힙니다. 공성 안에서 초점이 잡혀요. 이 잡히게 되면, 이 초점이 잡히면 태극입니다. 그래서 원불교는 무극을 그려놓은 거고, 학당 로고는 태극을 그려놓은 거예요. 태극은 초점이 잡혀요. 이 초점이 잡히면 뭔 짓이 나느냐? 초점은요, 알아차림의 힘이, 원래 이텅빈 공이 알아차리고 있어요.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 알아차림이 뭔 짓을 하느냐?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요. 자, 텅빈 공에서 초점이 잡혀가지고 이 초점이 뭔 짓을 하느냐? 지금 존재하는 건 공밖에 없죠. 공을 알아차립니다.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려요. 그래서 이 공을 이렇게 그려놓으면, 자, 이렇게 그려놓으면요. 반야가 진리를 알아차리겠죠. 근본 원리라고 하죠. 근본 진리, 근본 원리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일어납니다. 공 안에서. 그럼 태극이에요. 음양이 찢어졌잖아요. 자, 보세요. 텅빈공 안에 점 하나 찍으면 지금 음양이 됐죠? 두 개가 찢어졌죠? 그럼 태극이에요, 무조건. 음양이 찢어집니다. 텅빈공 안에 음양이 찢어져요. 찢어져서 뭔 짓을 하느냐?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. 지금 에고의 세계는 없습니다, 아직. 에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럼 뭘 해요? 지가 지를 알아차려요.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니까 이때는 생각으로 알아차린 게 아니겠죠. 에고가 없으니까 에고의 생각이 없죠. 이때는 뭐겠어요? 이 알아차림은 직관입니다. 직관,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무분별지. 무분별지를 통해서 지가 지를 알아차립니다. 근본 원리를 반야로 알아차려요. 이 상태가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가 사선정 쪽이고, 무극에 가까운 쪽이 딱 잘라, 이게 완벽하게 딱 구분, 된다라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.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순수 무극 쪽에 가까운 상태가 멸진정이고, 지금 태극 쪽에 가까운 상태가 사선정입니다. 사선정 때는 진리가 직관이 되면서 바로 이 알아차림 힘이 강하니까, 요 힘이 강하니까, 보세요. 텅빈 공성 안에서 여기 원래 있던 음양오행 육바라밀의 진리를 알아차리면서 요 힘이 바로 현상계를 만들어내 버립니다. 현상계에서 음양을 굴려버리고 오행을 펼쳐내요. 아시겠죠? 요 점이 텅빈공 안에 한 점이 공성의 진리를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현상계를 만들어내 버립니다. 그래서 태극이에요. 태극은 온 우주의 씨알이라서 태극이라고.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. 요한 점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. 아시겠죠? 학당 로고도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죠. 텅빈 무극에 점 하나 있다 그러면 바깥 원이 무극이 되고 안에 원 점이 태극이 된다면 지금 여기 태극이 되면 바깥이 또 뭐가 될까? 이걸 태극이 또 우주를 만들어내니까 여긴 현상계가 되죠. 두 가지 방식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중국 도경에 보면요. 이런 설명도 나와요. 원은 무극이고 가운데 점이 있으면 태극이다. 다 그냥 다 제가 수용해서 만든 겁니다.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, 이렇게.